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박사가 11년 전에 산악회원과 함께 아프리카 최고봉 길리만자로 산을 다녀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탄자니아에 입국했습니다. 아마추어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을 보통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길리만자로로 갑니다. 킬리는 흰 것을 뜻하고 만자로는 눈을 뜻해서 흰 눈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올라가는 방법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랑구 루트를 택했습니다. 마랑구 게이트가 해발 1970m고 만다라 산장은 2700m입니다. 약 8km 되면 5시간의 트레킹이 필요합니다. 비를 맞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만다라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만다라 산장은 한 방에 4명씩 자도록 되어 있고 야외는 이렇게 원숭이가 뛰어놀고 있네요. 그리고 셰프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킬리만자로에 해가 뜨고 날씨는 이렇게 흐렸다가 비가 왔다 갔다가 이렇게 가고 하고 점심을 또 먹고 호롬보 산장까지 갑니다. 호롬보 산장까지는 약 11km로 6시간 걸리고요. 해발 3720m니까 1000m 정도 고도를 올립니다. 경치가 좋아 사진도 찍고 저기 마웬지 봉도 보이고 저 멀리 키보 봉도 보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호롬보 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고소를 정하기 위하여 호롬보 산장에 1박을 더 하면서 가까이 있는 마엔지봉 근처까지 소풍을 갔다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캡틴 가이드 마테이가 오늘 숙박할 곳이 없다고 키보 산장으로 바로 출발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호롬보 산장에서 키보 산장까지는 10km 정도 되는데 7시나 걸리고요. 키보 산장이 4700m라서 고소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른 팀들은 여기서 소풍을 즐기고 호롬보 봉으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 마엔지 봉이 보이네요. 저희 그 캡틴 가이드인 마테이라고 합니다. 외에도 가이드 두 분이 더 따라오고요. 여기가 마엔지봉과 키보봉 한 갈림길입니다. 해발 4200m가 되니 식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마치 달나라에 온 것 같이 황량한 분위기 속에 꾹 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키보봉이 보이고 키보 산장까지는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배낭도 스틱도 가이드 주고 겨우 걷지만 그래도 기념 사진은 찍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키보 산장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설탕물도 먹고 비아그라 반알도 먹고 잠시 잠을 잡니다. 잠을 깨워 눈이 많이 오지만 출발한다고 합니다. 비몽 삼번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고도 1000m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 7시간 걸린다. 드디어 5685m 길만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날씨가 워낙 추워서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요 표지판 두 개밖에 찍을 수 없었습니다. 마테이 가이드가 더 이상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볼 것도 없다고 하여 우리는 여기서 철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 정상인 우르르 피크에는 이 외에도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하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키보 산장에 내려와 잠시 쉬고 아침을 먹고 다시 짐을 꾸려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헌터 투성이었습니다. 키보 산장에서 호롬버 산장까지는 약 10km로 약 4시간 반 정도 걸렸고 눈이 많이 와서 슬슬 하다 보니 어느덧 호롬버 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롬버 산장에서 1박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호롬버 산장에서 하산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보면서 슬슬 내려왔습니다. 만다라 산장도 지나고 드디어 마랑구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식당에서 비프를 하였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그래도 즐겁다고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키보 산장부터 산 정상까지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쉬움에 최근에 봤다 온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우르르 피크에 있는 만년설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